늦가을입니다. 오늘은 SHF 피규어 아치사의 아나킨을 소개해볼게요. 요즘 6인치 피규어에 빠져서 이제서야 하나둘 모으고 있는데 발매 시기를 놓친 피규어를 구하기가 쉽지 않네요. 바로 박스를 열어주고 피규어를 꺼냈는데 이건 지금 봐도 어이가 없네요. 다행히 불량이 아니라 그냥 빠진 거였어요. 사실 이 피규어 정말 기대 안 했는데 생각보다 디테일이 살아있었어요. 6인치 주제에 얼굴 디테일이 정말 잘 빠졌어요. 눈이랑 콧대가 장난 아닙니다, 진짜. 이 제품은 옷과 바디가 일체형이라 살짝 걱정했는데 옷 질감도 살아있고 광선검 수납이나 벨트같이 세세한 부분도 표현되어 있었어요. 한 가지 단점이 있다면 팔관절이 눈에 띄게 드러나 있는 점이 아쉬웠어요. 얼굴 가동은 360도로 돌아가고 위아래로도 무리 없이 움직이는 편이에요. 팔은 양팔을 일자로 벌릴 수 있는데 이 옷 부분 때문에 만세는 안 되네요. 팔꿈치는 양쪽 다 90도 이상으로 잘 움직입니다. 허리는 양옆, 앞뒤로 생각보다는 잘 돌아가요. 고관절은 스커트 때문에 벌어지는 건 이 정도로 움직이고 앞뒤로는 이런 느낌으로 움직이는데 가동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무릎은 90도 조금 넘게, 발목은 양옆, 앞뒤로 움직이고 발가락도 움직일 수 있어요. 벨트를 보면 광선검 수납이 가능한데 이 광선검도 디테일이 상당히 좋아요. 이제 루즈들을 볼게요. 루즈는 장갑 낀 손 두 쌍, 왼손 두 쌍, 시스 로드용 얼굴, 환한 얼굴이 들어있고 마지막으로 광선검이 들어있어요. 광선검을 손에다 껴볼게요. 설명서에는 이런 식으로 아래에서 위로 끼우면 된다고 나와있는데 그것보다 위에서 아래로 끼우면 더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교체는 힘으로 빼주고 힘으로 끼워주면 됩니다. 왼손도 교체해주면 포스를 사용하는 듯한 느낌을 줄 수 있어요. 나머지 손 루즈들은 반대예요. 포스를 사용하는 장갑 낀 손과 광선검을 잡는 맨손이 있어요. 헤드는 처음에는 잘 안 빠져서 스크래치에 조심하면서 교체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헤드는 눈 색깔이라던가 콧대, 입술 같은 부분들이 6인치 치고는 정말 디테일해요. 가동력이 제법 좋아서 무리 없이 여러 가지 포즈들을 잡을 수 있습니다. 가지고 놀기에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제품 리뷰는 이 정도에서 끝이고 마지막으로 이 로브를 소개해볼게요. 제가 이 제품의 유일한 단점이 팔꿈치 관절이 눈에 띈다고 했던 거 기억나세요? 이 로브가 그 유일한 단점마저 가려줄 거예요. 대충 뒤에서 입혀주고 대충 정리해주면 진짜 예쁘다. 정말 제다이는 로브가 필수인 것 같아요. 망토 하나 걸친 건데 아우라가 달라져요. 전체적인 평가를 하자면 제가 스타워즈 골수 팬이긴 하지만 전 이 제품 하나 더 살 거예요. 딱 이런 느낌으로 전시해야겠습니다. 이상으로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